예. 26번 문제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25번까지 풀어봤는데, 뭐, 어려운 문제 없네, 그죠? 벌써 이러면 학기됐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학위권 들어갔습니다, 그죠? 우리 한 문제 2.5점씩이니까, 여기까지 다 맞아버리면 벌써 62.5가 나왔네. 그죠? 일단 보세요. 26번은 봅시다. 평균 영업주기 얼마고 물었죠, 그죠? 우리 영업주기라 하는 것은, 이거죠. 물건을 사와서 팔고 그 대금을 회수하죠, 그죠? 이 전체 기간을 우리가 영업주기라 하거든요. 이게 이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라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 사와서 파는 요 기간 있잖아. 요 기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보유 기간이라 하고, 외상으로 팔았다 돈 받죠. 요걸 이제 외상값 회수 기간이다 하죠. 보유 기간과 회수 기간 합쳐서 우리는 영업 주기를 한다. 그럼 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보세요. 이거는 이것도 우리 몇번 했습니다. 여기 뭐냐면은 상품 계정이죠. 기초 상품, 기말 상품, 매입 상품, 매출원가 있잖아. 그죠? 요렇게. 다음에 요걸 매출 채권. 기초, 기말, 매출, 회수죠. 예, 이거를 먼저 보세요. 요 매출원가 요 금액에다가 기초 기말의 평균 또 나누어 주면은 요 금액이 몇에 나오죠? 요걸 뭐라 그러죠? 재고자산 회수율이잖아. 그죠? 요 금액, 요 숫자가, 그죠? 요걸 361 해놨죠. 거기 보면은, 360, 왜냐하면, 365 하면은 딱 나머지 나오잖아. 딱안 떨어지니까 보통 1년을 361로 간주한다 이랍니다. 그래서 요 나눠보면, 요게 뭐냐 하면, 요게 우리가, 요게 그죠? 요게 재고자산 회전율이고, 3을 나눠보면 요게 보유기간이죠. 알죠? 자, 또 보세요. 요 매출 금액에다가, 그죠? 요거 두개 평균 있죠? 나눈다. 나눠버리면 요걸 우리 뭐라 하죠? 매출 채권 회전율이잖아. 요걸 또 361로 나눠버리면은, 요게 바로 뭐냐면 회수기간. 알겠죠?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제 주어진 거 보세요. 이걸 이제 알아야 답을 구할 수 있죠, 그죠? 아시죠, 그죠?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에서 재고자산 회전율, 매출 채권 회전율 공부했잖아. 그죠? 기초상품 10만 원이죠. 매입 100만 원이죠. 기말상품 30만 원이죠. 벌써 나왔잖아. 이거 얼마? 80만 원이죠. 요게 평균하면 얼마죠? 20만 원이잖아. 20만 원분에 80만 원 하면 4 나왔잖아. 보유기간 얼마? 90일이네. 아, 요게 90일이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그죠? 예, 또, 이쪽에 어서 보세요. 기초 매출 채권은 15만 원이고, 회수가 90만 원이고, 기말은 25만 원이다. 이 나왔잖아. 이게 100만 원이네. 그죠? 요거 두개 평균하면 얼마죠? 20만 원. 그죠? 나누면 얼마? 5죠? 얼마? 70이 나오네. 여기 72. 더하면 얼마? 162일이죠. 알겠죠, 그죠? 예, 뭐. 이게 좀 어렵죠? 예. 그렇지만 내용은 이해되죠, 그죠? 예, 다음 27번. 옳지 않은가. 이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2번이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자본 총액은 발행한 주식 시가총액과 일치하지 않죠, 그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 잉여금이 있잖아. 자본이라는 거는 자본금, 잉여금,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타 포괄 손익 누계도 있고, 그죠? 자본조정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주식 외에 거래가 많이 있잖아. 그죠? 이건 주식만 하고는 일치하지 않죠. 자본이라는 거는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리고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겠죠. 그죠? 그 요것과 일치한다 하면 틀리잖아. 다섯 개가 있는데, 요두 개하고 일치한다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2번이다.
아시겠죠? 네, 다음 28번 문제입니다. 28번. 지금 문제 보면은 예, 보통주와 우선주다 그죠? 예. 지금 1년도 보통주와 우선주가 이랬는데 1년도와 2년도 있었죠, 그죠? 1년도에는 이익이 없어서 배당을 못했습니다. 2년도에 와서 이제 배당하고자 하니까 4만 원 배당금 지급하게 됐다, 그죠? 그러면 우선주한테 얼마 돌아가느냐 이거죠. 이거는 이제 이익이 없으면 보통주 당연히 안 돌아가죠, 그죠? 주인인데 이익이 없는데 자기 가져갈 돈 없잖아. 이거는 줘야 되죠. 왜? 그거 뭐 누적적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지금 배당률이 그죠? 보통주 자본금은 20만 원이고 배당률은 10%니까 요 2만 원이죠. 요인이 가는 원래 기본에 가는 2만 원이고 얘는 얼마? 5천 원 가네, 그죠? 그럼 요 5천 원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여기 와서 또 우선 먼저 해줘야 되죠. 5천 해줘, 요 2만 해줘야 되잖아, 그죠? 해주고 나면은 그래도 요 2만 원, 3만 원, 만원 남았잖아. 요만 원에 대해서도 참여한다 했잖아. 그게 뭐죠? 참가적이잖아, 그죠? 참여한다. 어떻게? 그 자본금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죠? 20만 원대 5만 원. 20만 원, 5만 원, 4대 1의 비율로 배당해줘라. 5번이면 2천 원, 이거는 8천 원. 묻는 말은 뭐죠? 우선주에 돌아갈 거 얼마고? 12,000원. 보통에 돌아갈 거 얼마? 28,000원. 12,000원이에요, 3번이네. 요거는 보통 문제다, 그죠? 예. 29번. 이것도 많이 했던 거잖아, 그죠? 기능별 분류가 생일보다 더욱 먼저 정보를 제공함으로 기능별로 분류해야 한다. 아니죠, 그죠? 예. 우리는, 예, 요게 보다 적합한 정보는, 예, 기능별은 맞죠, 그죠? 맞지만은, 기능별로 분류하는 게 기능별 분류가 두 가지 있잖아, 그죠? 예, 요것도 우리 많이 해왔던 겁니다, 그죠? 30번 문제. 선입선출법일 때 이익이 10만 원이다. 평균법 하면 얼마고, 뭐죠? 자, 아래 한번 보세요. 선입했을 때는 이익이 지금 만 원이 증가했잖아, 만 원, 그죠? 평균법 하면 얼마? 8천 원 증가했죠. 그럼 2천 원 모자라잖아. 2천 원 뭐 적어진다, 이 말이야. 10만 원, 2천 원 적으면 얼마죠? 9만 8천 원이잖아, 그죠? 그래도 여러 번 해왔죠? 우리 이거, 예. 다음, 31번. 1번은 주당 이익 구하는 거네. 예, 1월 1일 날 5만주가 있었다. 7월 1일 날 5천주 추가 발행했다, 그죠? 8월 1일에 빼야죠, 자기 주식이니까, 그죠? 1,600주. 그리고 여기 와서 당기 순이익 얼마고 물어. 이 당기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이 20만 원 빼고 나서 주식 수로 요래 나누어 주니까 주당이익이 얼마 나왔다? 150원 나왔다. 요거 한번 구해봐라 그랬네. 요거는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요거 대입하면 되잖아, 그죠? 요게. 그럼 자, 볼게요. 이거 월할 계산 2,500주, 그죠? 딱 봐이니까 요거 월할 계산이잖아. 5개월 500주죠. 에, 그럼 얼마? 5만이요. 52,000. 이거 나와. 요거 계산해봐라. 이거는 이제 대입하면 되죠, 그죠? 여러분들, 뭐, 이거, 그 답은 8,600만 나오겠네. 7,680만 하니까, 5일은 5,200. 아, 맞네, 그죠? 이렇게 나왔네. 대입하면 되니까. 안 그러면 X-20만 원은 곱한 거잖아. 52,000원 곱하기 155 같다, 그죠? 이거 그거 맞다. 780만 나오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당 이익이니까, 그죠? 보통 32번 수익 인식. 에 옳은 거 현재 재고가 없는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미리 판매되면 전부 일부를 출시하는 주문은 대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아니죠, 물건을 판매하는 시점이다, 그죠? 용역 제공은 완성 기준이 아니고 언제 진행 기준이죠. 설치 수수료는 재화가 판매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재화의 판매에 부수된 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틀림없네, 그죠? 정답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수령한 시점이 아니고 배당금이 그 결의되는 시점이죠. 그죠? 예. 발생 시점이니까. 광우제 수수료는 대주에 전달될 때 인식한다. 그래서 수수료는 진행 기준이다. 그죠? 3번. 이것도 보통 문제다. 그죠? 33번. 이제 원가 나왔네. 그죠? 안전환기율 나왔습니다. 안전환기율 바로 MS 비율이죠. MS 비율이라는 거는 바로 뭐죠? 매출액분의 매출액 마이너스 손익 분기점이다. 그죠? 그런데 이 문제는, 위에 뭐다 나와 있죠. 그죠? 요게 800만 원 나와 있고, 지금 문제에서. 요게 800만 원이다. 손익 분기점 매출이 얼마? 이거 나와 있네. 그죠? 바로 답이 나와버리잖아. 800만 원 6분이나 75% 정답. 그죠? 요거는 눈치만 빠른 부위만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막,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보통 문제고. 다음, 34번 문제. 경비 지급액이 10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거는 우리가 식이 두 가지다. 그죠? 당미선, 전미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지급은 이제 10만 원이죠. 그럼 전월 경비 성급에 전월 여기 있네. 플러스 얼마? 10만 원 있고. 전월 경비 성급입니다. 전월, 아니죠. 전월 경비 미지급이네. 전월 미, 여기 있네. 그죠? 마이너스 10만 원이고. 여기 2만 원이고. 당월 경비 미지급액이 요게 플러스 2만 원이고. 성급액이 10만 원이다. 그죠? 2만 원, 12만 원 되겠네. 그죠? 당미선, 전미선. 알죠? 완성도 구해봐라. 좋은 거예요. 기말 용어는. 이 문제는 딱 보니까, 그죠? 기초, 기말, 투입 나왔으니까. 말이 없잖아요. 평균법으로 하라. 선생님 말이 없어요. 일단 평균법 해보세요. 해서 뭐가 없으면은 선생님 하면 됩니다. 대부분 다 평균법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다 되죠. 평균법 뭡니까? 초당 완말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초당 말. 그죠? 초 얼마입니까? 65만 원. 당 235만 원. 맞죠? 곱하기 완성 수량 몇 개? 800개 플러스 500개 분의 500. 아, 이 완성도 구하라 그랬네. 그럼 이게 500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요 500에다가 퍼센트 있단 말이면 X도 해야 되겠네, 그죠? 하니까 기말에 가공비가 얼마 나왔죠? 60만 원 나왔다. 요런 문제 풀어봤죠? 그러면은 우리는 요 전체를 모른다. 그러면 여기 소맥만 해잖아. 나눠먹으면 0.2가 나오네. 그럼 요거 800 플러스 X는 분의 X가 0.2니까, 그죠? X는 160 플러스 0.2X. 넘어가면 0.8X는 160이다. X는 200. 네? X는 200 나왔잖아. 요게, 보세요. 요게 200이잖아. 200이라는 거는 500에다가 몇 퍼센트 해야 200 나올까요? 40%잖아. 그죠? 알겠죠? 40%는 답이죠. 40%, 그죠? 보통. 36번. 5,000개를 자가 제조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대안이 우리한테 자기가 공급해 주겠대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가 제조를 하면은 5,000개를 만드는데 지금 원가가 얼마 들어가죠? 보니까 80원 들어가네, 그죠? 80원. 고정관제비 빼버리면은 60원 들어가죠. 300만 원이다. 외부에서 구입하면은 350만 원이다, 그죠? 5,000개 70원씩이니까. 내가 만들기 유리하잖아. 고정비는 제외했습니다. 박수부가 30이 60이잖아, 그죠? 60. 고정 간접비는 제외했으니까 내가 만들면은 300만 원 들어가고 외부에 구입 350만 원, 이게 유리하잖아. 그런데 여기에 또, 그죠? 이걸 수락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수락하면은 고정 간접비를 60% 절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절감. 집세 같은 걸. 왜? 내가 여기서 공장에 만들다가 안 만드니까
요걸 말하면은 집시에 좀 득이 날 수 있잖아. 그죠? 그렇죠? 요걸 뭐 외부에 우리가 뭐, 빌려주거나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뭐 전기요금 같은 거 안 들어갈 수 있잖아. 그 말입니다. 알겠죠? 60% 저렴하시다 그래. 60% 저렴하면 얼마죠? 12원 저렴할 수 있다. 그죠? 20원에 60%면 12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8원 더 한다. 이 말이죠. 그죠? 4만, 40만원. 5승계니까. 8원씩 하면 4만원이면 들어가고. 임대 수익이 얻을 수 있다. 임대 수익. 많은 임대 수익이 생긴다. 그죠? 그럼 빼야죠. 조준 간접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랬네. 빼야 되죠. 절감할 수 있다면 빼야 되고, 요걸 플러스 해야 되겠네. 요렇게. 그죠? 금액이 만 원입니까? 35만 원. 이 35만 원이네. 이 3명, 이 계산 잘못했다. 그죠? 요게 30만 원이고, 동그라미 하나 없네. 그죠? 35만 원이고, 요렇게. 이거 되죠.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35만 원인데 내가 고정비를 60% 줄인다는 거는 40% 들어가잖아. 그죠? 40%가 8원이잖아. 20원에 8원이죠. 5층이니까 4만 원. 이해되죠? 그죠? 요거는 고정비 나가야 되고. 임대 수익이 생긴다. 임대 수익. 만원 만큼.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죠? 32만 원이잖아. 자가 제조는 30만 더 가고, 외부는 32만 원이니까, 요게 2만 원 유리하네? 그 자가 제조하는 것이 2만 원 유리하다? 1번다. 이건 좀 어렵다, 그죠? 이거는 뭐 특수, 우리가 의사결정 회계니까. 다음, 37번 문제 보세요. 37번 문제는 임률 차이 구하는 거죠? 임률 차이인데, 지금 뭘 구합니까? 실제 임률 물었네, 그죠? 지금, 우리, 임신, 가수, 그죠? 가수가 임신했다. 가격 차이, 수량 차이, 임률 차이, 시간 차이. 기억나죠? 그죠? 여기 능률 차이다. 그죠? 그럼 여기 지금 뭐 찍고 있으니까, 이게 뭐죠? 그죠? 표준 임률, 마이너스, 실제 임률, 그죠? 요걸 뭐죠?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이죠. 곱하기 시간, 요걸 뭐 임률, 그죠? 실표. 요거는 표준 가격 마이너스 실제 가격, 표준 수량 마이너스 실제 수량. 이거 우리가 가격 차이, 뭐 차이 분석 표준 원가에서 나왔을 때 요거 지금 만드는 거는 우리 알아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그죠? 이거 모르면은 답을 구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냥 이건 기본적으로 안다는 가정하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에서 지금 보면은 임률 차이가 600원 유리한 차이라 그랬습니다. 유리. 그 다음 능률 차이는 1000원 불리한 차이다. 요거는 불리. 맞잖아, 그죠? 그러면은 표준 임률 마이너스 실제 임률 곱하기 실제 시간. 이거는 표준 시간 마이너스 실제 시간 곱하기 표준 임률 나오잖아, 그죠? 자, 주어진 거 한번 봅시다. 제품 단위당 표준 시간이 5시간이라 그랬습니다. 5시간. 표준 시간이 5시간. 몇 개 생산했습니까? 100개죠. 그럼 몇 시간? 500시간. 표준 시간은 500시간이다. 그죠? 표준 시간 500시간이다. 이 말이죠. 표준 임률은 시간당 10원이다. 여기 10원이다. 여기도 10원이죠. 그죠? 그리고, 그럼 이제 말이 없네요. 그죠? 자, 보세요. 요거 구할 수 있잖아. 실제 시간 구할 수 있죠? 요거 구할 수, 요거잖아. 요거 구할 수 있겠네. 그렇죠? 자, 한번 구해볼까요? 요 갈로 10원 곱한 요거 나왔잖아. 100이죠. 요거는 100이 크면은 600원, 400이잖아. 불리하다는 건 이게 크다가 600이잖아. 그럼 여기 600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요거다가 얼마, 600이 1이죠. 1. 요게 1이 크면은 11이고 저거 9잖아. 유리하다는 거는 여기 적어야 되죠. 9. 그죠? 실제 임률은 9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만 제가 약간 식을 두 개를 이용해야 되니까 좀 어렵다 볼게요. 이건 차이 분석이다. 그죠? 가격 차이, 수량 차이, 임률 차이, 시간 차이.
다음에 38번. 그 38번은 단기배분입니다. 그죠? 단기배분인데 A 제조 부분에 배분되는 보증원가 얼마냐? 수선 부분은 먼저 배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A, B 동력 수선 그러면은 A에는 60만 원, B에는 40만 원, 동력에는 15만 원, 수선에는 30만 원. 그럼 먼저 배분한다 그러면 수선을 제일 우측에 둬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하시고 보세요. 30만 원이잖아. 그죠? 배분합니다. 수선 배분할게요. 수선에 보니까 541이네. 5, 10분의 5, 10분의 4, 1. 됐죠? 18만 원. 요거 가지고 A와 B에 들어가면 되죠. 그죠? 동력 부분 A는 60kg와 30kg. 6대 3, 2대 1이죠. 6만 원, 12만 원. 끝났죠? 예, 그럼 여기 묻는 말 보세요. A 제조분에 배부되는 보조분가 얼마고? A 제조분에 요거는 A에 배부되고 보조분 이거잖아요. 얼마? 27만 원. 보통 39번 매출 계산은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자, 보세요. 단위당 판매 단가가 1,000원이라 그랬죠? 1,000원이라 1,000큐 이제 큐로 가봅시다. 1,000큐는 고정비가 얼마죠? 예, 200만 원. 변동비가 얼마? 변동비가 보니까 400이죠, 그죠? 400. 그러면은 400Q 되겠죠? 플러스, 목표액은 매출액의 10%니까, 여기 1000Q에 10%니까 100Q. Q 계산합니다. 4,000 나오잖아. 여기 4,000 개잖아. 여기 4,000 개. 지금 매출액이 얼마냐 물었으니까, 한개 얼마짜리? 1,000원짜리 4,000 개는 얼마? 400만 원이잖아. 그죠? 마지막 40번 문제. 40번입니다. 보세요. 결합원가가 30만 원이다. A, B, C인데, A와 B, C 이 조항 여부를 결정해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입니다. 그죠? A, B, C죠. 추가 여부 물고 있죠. 그죠? 예, 이거 우리가 생산하는데 돈이 추가로 들어갈 돈 얼마고 물고 있냐. 그죠? 예. A, B. C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종 판매 단가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분리 시점에 그죠? 단가가 100원이고 초음이 들어가죠, 그죠? 들어가는데 최종 판매가 300원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구분해 봐야 되죠. 어느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죠? 예,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분리 시점에는 요걸 그죠? 100원에 팔수 있잖아. 그런데 초과원비가 얼마 들어가죠? 예, 19만 원 들어가잖아. 그죠? 190원 더 들어가죠? 그럼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요 분리 시점에 100원에 팔수 있고 요거는 150원에 팔 수가 있고 요거는 200원에 팔 수가 있는데 최종 팔수 있는 단가가 이거 얼마? 300원이죠. 그죠? 얼마? 250원이죠. 이건 얼마죠? 400원이잖아. 여기에 지금 현재 추가 돈이 들어가잖아. 그죠? 들어가서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되잖아. 이익이면은, 남으면은 생산하고, 손해보면은 생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요거는 100만 원, 요거, 초과원비가 18만 원 들어가잖아. 그죠? 판매비가 만 원 들어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9만 원 더 들어가잖아. 1,000개니까 190만 원 더 들어간다. 이 말이죠. 한 개당, 단가를 하면은. 자, 또 보세요. 20만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110원 더 들어가네. 밑에는, 61만 원이잖아.
60만 원에 30개면 얼마죠? 3천 개 아마. 2천, 61만, 지금 60만 더 더하잖아, 그죠? 돈이. 뭐 3천 개니까, 326, 3, 한 230 들어가네. 그죠? 그럼 보세요. 이거는 290원 들어가서 이렇게 팔면, 이거는 이익 보잖아, 10원 만큼. 그죠? 이거는 260원 들어가 버리네. 이거 손해 보잖아. 이거는 403원, 이것도 손해 보죠. 그죠? 이거는 손해 보잖아. 이거는 이익 보죠. 그럼 A만 생산한다 해야죠. 1번. 알겠죠? 그죠? 좀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은 뭐. 자, 일단 우리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결론 보세요. 자, 어려운 문제가 지금, 여기에 지금 14개 나왔잖아. 쉽다. 여기 10, 20, 22문제. 그죠? 여기 4문제 나왔네. 그죠? 여기 지금 2.5점씩이니까, 한개 2.5점이니까, 35점 나오고, 이인이세방 맞네, 그죠? 여기 2.5점이니까 55점이고, 이게 10점이잖아. 맞죠? 예, 1 나오네. 그럼 이거는 이제 막, 그러면 틀린다 생각하고, 여기서 보통에서 반만 우리 맞아도, 반. 27.5잖아. 그럼 얼마? 여기 반. 내가 여기서 반만 맞아도, 반. 보통 반. 반은 틀린다 생각하시고, 그 2점도 나오잖아. 그럼 더하면 얼마죠? 62.5 나오네. 합격이잖아. 그죠? 이반 가는 거는 좀 그렇지만, 일단 제가 넉넉하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반, 여기서, 이거는 다 맞아야 되잖아. 그죠? 다 맞아야 돼. 이건 다 맞아야 되고. 여기서 반 타작. 반은 틀리고, 반만 더 생각하더라도 이 점수 나오니까, 합격이 거뜬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꾸준히 하셨던 분이라면은, 뭐 중간에 약간 어려운 문제 있지만은, 뭐 있는 거 그거는 무시하세요. 어차피 어려운 문제 나옵니다. 또 전혀 보지 못했던 문제도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예측을 못 하잖아. 우리가 미리 예견을 못 하는 거고. 그죠? 근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라 이겁니다. 중간에, 왜? 쉬운 게 나오니까. 우리는 이런 거는 너무, 그죠? 접근하셔도 되죠. 아시겠죠? 또 시험에 가까워올수록 너무 어려운 문제 부분은 배제하세요. 그리고 유언비어에 자꾸 어떤 그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뭐 어디서 많이 나온다 카더라, 뭐 어떤 문제 나온다 카더라 하는 그거는 전부 다 카더라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조용히 하시면 돼요.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제시해 드리는 있잖아, 그죠? 자료라든가 교재라든가 자료라든가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벌써 이제 판단하실 수 있잖아, 이제. 아하, 회계 원리 문제가 어떤 거더라? 기출 문제도 풀어봤으니까, 기출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아하, 뭐 예상 문제, 여러분들도 아마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지 절대 안 씁니다. 물론 이제 한두 문제야 벗어나겠죠, 그죠? 예, 그런 게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그 안에, 그 테두리 안에서 다 나오니까, 지지 마시고, 알겠죠, 그죠? 꾸준하게 그 페이스대로, 그죠? 쭉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동영상 요것도 끝나고 나면은 제가 또 다음 주에 대해서 아직도 복습 문제 또 한 20문제 해서 한두번더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시험이 7월 9일이죠, 그죠? 7월 9일 아직까지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너무 문제는 자꾸 풀었던 문제 자꾸 반복하세요. 제가 다음 뭐 앞으로 며칠 후에 또 복습 문제 한 20문제 정도 올려드릴 겁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물론 그거는 이제 해서는 없습니다. 정답만 해드릴 거니까 풀어보시고, 또그 다음 주에 또한 20문제 정도 또 풀어보시고, 보면서 제가 올릴 수 있다면 뭐 하여튼 20문제든 40문제든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요래 끝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이제 3회 동영 모의고사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예,